할 거예요. 이거 선생님께서 고민 주면서 시커컨 강한 시커컨을 줄 건데, 아쿠아코리스 A로 해서 1차적으로 시커컨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약간 생선가시처럼 일어나는 편모성 껍질이에요. 거기에 약간의 데미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커의 C1 C1 방석수 품질이거든요. 거기에 아쿠아코리스 A 생선수를 넣어서 믹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저는 원터치로 연화를 돌 거예요. 이렇게 모발은 젖어있습니다. 전처리 없이 그냥 원터치로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로뚜 환원제인 이 로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환원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풀렀습니다. 자, 어때요? 조금 늘어나죠? 그러니까 환원제가 약간 부족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강곱슬 펌제로 하는 활용법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피카의 C1 강곱슬 펌제예요. 네, pH 9.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서를 했어요. 이렇게 믹스를 하신 다음에 자 저희가 여기서 연화 보실 때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근데 깊은 연화를 보지 않으시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반짝반짝반짝 윤기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위치를 해주십니다. 위치를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네, 그래서 붙이기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손상이 네, 있지만은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틴 마스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그냥 계속해서 샤프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연합법 쉬워요. 네, 트리플 연화 후에 제가 수분 조절하고 나왔습니다. 네, 또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연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서 제가 한번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쭉 세워보세요. 네, 그럼 이렇게 쓰죠. 그럼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1차적으로 풀려서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라이스를 길게 얇게 해서 이렇게 떠주세요. 뿌리를 살려야 될 때는 약속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13mm, 8mm로 이렇게 뿌리 한번 살려주겠습니다. 피카는 더블로 살리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우측 판넬, 저희가 세 판넬로 나눠서 세 파트로 나눌 거거든요. 피카는, 봉이 길어서요. 그래서 일단 세 파팅으로 나눈 다음에 우측 판넬부터 시작할게요. 자, 우측에 첫 번째 판넬 22mm예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피카에 쭈꺼미예요.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쭉, 예, 재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요? 자, 여기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 이렇게 빠지는 건 그냥 빼세요.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또 돌돌돌. 자, 이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윤기도 많이 없고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mm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 자, 25mm예요. 네, 25mm. 자, 이렇게 하시고 빗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세요.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자, 돌돌돌. 자, 다려주시고. 자, 자, 이렇게 다리면서 윤기를 낼 수 있는 거는 피카의 덮개 아이롱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컬을 내면서도 윤기 있는 웨이브를 얻고자 한다면 덮개 아이롱을 많이 활용해 보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겠습니다.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판넬입니다. 좌측도 자, 두 판넬로 나눠서 시작할게요. 자, 입질 곱게 하시고요. 22mm예요. 자, 한번 수분 건조 하시고 딱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잡고 쭉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볼륨감도 생기면서 자연스러운 C컬이 생겨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한번 덮개 아이롱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명 피카의 쭈펌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다려주시고, 자, 돌돌돌.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또 돌돌돌. 자, 아이롱에 머리카락이 닿아서 와인딩이 끝나면 수분이 빨리 날아가는 게 좋습니다.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공간이 생겨요.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도 마찬가지로, 자, 덮개 아이롱 덮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쭉,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잡으신 다음에, 자,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이렇게 다리면서 네, 웨이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재밌겠죠? 덮개 아이롱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다리면서 예, 컬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앞으로 놨다가 공간 생겼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조절 한번 해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자, 쭉 이렇게 당겨주면서 하시면 볼륨 펌처럼 볼륨의 그 결도 잡아주고 예, 웨이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물귀신처럼 이렇게 일자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볼륨감이 생기면서 컬이 예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쭉 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다려주시고요. 다려주시고요. 두 바퀴 또 다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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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벌써 건조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22mm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쭉 네, 재밌어 보이나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쭉 잡아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피카의 쭉 펌. 네, 재밌어요. 원장님들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자, 이렇게 자, 네, 천천히 자, 어머, 끝이 다 들어갔어요. 덮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여기도 네, 자, 예뻐져라, 예뻐져라. 얍,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벌써 다 건조됐어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은 25mm, 제가 좋아하는 25mm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접고 쭉 네, 덮개 아이롱 한번 이렇게 활용도 해보시라고 제가 이런 테크닉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쭉 어떤 결과치가 있나 원장님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 쭉 펌 굉장히 재밌고 또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도 되는 것 같아요. 자, 25mm 요즘에 제가 25mm가 너무너무 좋아요. 재밌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글러브에 그 모발 끝이 다 들어가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뜸을 5초씩만 들이시고 네. 아, 재미있나 있어 보이나요? 네, 재밌습니다. 예, 덮개 아이롱과 25mm의 환상적인 궁합이에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요, 이렇게 어머, 벌써 다 건조됐어요.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판넬에는 이렇게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분사하신 다음에 자, 폴리를 분사를 하면 윤기도 많이 나고요. 컬에 대해서 이렇게 파마 웨이브가 강하게 잘 걸려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수분 조절하실 때 쓰시면 굉장히 용이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덮개 아이롱 덮으시고 쭉 네, 다시 한번 잡으시고 쭉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그냥 예, 이렇게 C컬펌만 할 거라 크게 웨이브 강하게 안 넣겠습니다. 네, 자,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또 한번 다려볼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다려주고, 다려주고, 또 한번 돌돌돌. 자, 이렇게 쫙쫙 쫙쫙 마지막이니까
네, 이렇게 다려주면서 웨이브가 머릿결이 반곱슬이라 했을 때 그냥 곱슬일 경우에 그냥 웨이브가 걸리면 지저분해요. 근데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다려주면서 윤기를 내면서 웨이브를 걸 수 있는 거는 저희 덮개 아이롱의 그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원장님들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어요.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어때요? 25ml? 네, 굉장히 잘 나왔죠? 또 마무리해서 예쁘게 사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수분이 다 건조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건조됐거든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ml 느낌이 어떤지. 네.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예, 예쁘게. 예, 또 예쁜 사진 올려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